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동안 이제 드론 코딩이나 이제 프로그래밍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이제 DJI의 텔로 드론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롭게 좀 코드도 짤수 있고, 아니면 이제 드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메이커 교육이랑 이렇게 연계를 시키려고 알아보다가, 이 코딩 버드라는 좀 제품을 알게 돼서 이 제품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코딩 버드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버드를 활용해서 정말 다양한 피지컬 컴퓨팅 교육을 진행을 할수 있고요. 이 피지컬 컴퓨팅뿐만 아니고 코딩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소프트웨어 교육까지 진행을 할수 있는 드론인 것 같아요. 사실 드론도 이제 좀 파이가 커지면서 드론 교육계에도 정말 다양한 이제 프로그래밍을 위한 그런 교구들이 있어요. 드론 교구들이 있는데 제가 이 코딩버드라는 드론을 또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강점이라고 느꼈던 거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이렇게 패키지에 드론으로 배우는 프로그래밍 교실이라는 교재가 이제 두 권이나 있는데요. 이두권 교재랑 요 코딩버드 드론만 가지고 거의 한 학기에서 1년 정도 수업, 아마 한 학기 격주로 해서 한 학기 또는 뭐 격주로 1년 정도 충분히 뭐 동아리나 드론부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부터 좀 자세히 이 드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우선 교재 패키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코딩버드라는 박스가 있는데 제가 이게 마음에 들었던 게 사실 잘 이제 피지컬 컴퓨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게다 뭔지 모르잖아요. 박스에 되게 자세히 써 있어서 어떤 것들이 부품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보드들이 있는지 이게 좀 피지컬 컴퓨팅 같은 걸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무슨 보드지 뭐야 이렇게 좀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바깥에다가 사진이랑 같이 써놓은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개봉을 해보면 이렇게 드론으로 배우는 프로그램 교실 뭐 이렇게 해서 사진도 있고 이렇게 키위 드론 조립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렇게 드론이 있습니다. 드론 캐노피랑 이 가드 같은 것들은 보니까 3D 프린터로 출력을 한것 같아요. 보드도 있고 뭐 배터리라든지 모터 프로펠러 좀 보드가 완벽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건이 교재인데요. 교재가 아마 초급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중급이 있는데, 이 교재 내용이 진짜, 사실 제가 인공지능 공부도 하고, 코딩이나 뭐 파이썬 이런 걸 공부를 하면서, 이런 교재가 친절하게 쓰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튜브 영상 강의 같은 걸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주는 그런 영상을 찾아서 보게 되는데, 이 교재 같은 경우는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도 한장한장 넘기면서, 보면은 잘알수 있게 잘 써놨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세세한 게 단계별로 설명을 잘 구성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진짜 딴건 몰라도 이 교재 만드신 분이 좀 진짜 친절한 분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재는 단순히 드론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요. 이 순서를 보니까 아두이노가 뭔지, 뭐 스위치를 만드는 방법, 눌러보기, 뭐 변수, 그러니까 코딩하는 방법과 이런 것도 알려줬고, 가변 저항, 업다운 게임, 뭐, RGB, LED와 트리 만들기 해서 하나하나의 부품마다 소개와 설명, 그리고 뭔가 미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하기에 되게 좋은 게, 한 차시 때마다 이렇게 모터 제어 1시간, 설명, 뭐가 있는지, 뭐 배터리 뭔지, 모터는 뭔지, 함수 넣고, 선풍기 만들기 하고, 음 만들기, 활동, 뭐 자이로 가속도도 설명, 활동, 이렇게 있어서 하나당 한 차시씩 이렇게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아마 이거를 가지고 수업으로 활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 그냥 몇 가지 활동을 좀 보여드리고 드론을 만들어서 실제로 띄워보는 것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뭐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뭐 저는 선풍기 만들기 일단 한번 해볼까 해요. 39쪽. 여기네요. 선풍기 만들기. 여기도 보면은 개념 학습이 들어가요. 선풍기는 어떻게 구성이 될까?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선풍기가 모터가 돌아서 날이 돌고, 블레이드가 돌고, 블레이드에서 바람이 온다. 뭐이 정도를 생각을 안 해보면 그냥 선풍기는 누르면은 바람 나온다. 이렇게 알것 같은데,
3분기로 되게 구성이 됐는지, 그래서 전원 버튼, 뭐 모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코드 짜기 이런 게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활동별로 이렇게 구성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렇게 선풍기 구조, 선풍기 코드, 이게 전원 버튼 코드죠. 이 코드를 그대로 짜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짜요? 어렵잖아. 그쵸, 사실 어렵죠. 그래서 보니까 저도 이게 아두이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어요. 아두이노 다운받는 방법, 그래서 프로그램을 깔아서 보드도 아두이노가 뭔지 나와 있고. 사실 우리가 피지컬 컴퓨팅 교구가 굉장히 많아요. 아두이노도 있고 뭐 마이크로비트나 뭐 치즈스틱 이런 굉장히 다양한 교구들이 있는데 다좀 비슷비슷합니다. 아두이노는 진짜 뭐 만능 교구라고 또 한번 불렸었죠. 근데 다 비슷비슷해요. 요새는 이렇게 이런 컴퓨팅 도구와 프로그램에서 코드를 짤때뭐 언어로 짤 수도 있고 블록으로 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아두이노는 언어로 짜게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블록보다 언어를 좋아하는 게 이제 자유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업을 한번 활용을 해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선풍기 만들기 코드 그냥 보면 어려운데 이렇게 1번부터 차례차례 차례차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인트 정수 넣는 거고 add 함수 넣고. 그래서 요런 좀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부터 설명을 해줘서 굉장히 친절한 교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재빠르게 저 선풍기 코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네, 우선 앱 구성을 살펴보면은 왼쪽 상단에 throttle, roll, yaw, pitch 값이 센터에 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터 값은 125니까 위로 250, 밑으로 0 이렇게 해서 0과 250 사이에 125 값을 갖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BAT가 아마 배터리 같은데 지금 not received로 보면은 지금 제가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배터리 값은 안 들어오고 있다. 상단에 와이파이 설정이 있고요. 하단에 캘리브레이션, 이제 자이로 센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이로 초기화를 하는 거죠. 다음에 arm disarm이라고 되어 있는데, arm은 시동 거는 거, disarm은 시동 끄는 거. 그리고 우측 하단에 세팅이 있어요. 이 세팅 값은 forward, backward, left, right 곱하기 1 되어 있는데, 아마 곱하기 10까지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비행 성능에 대한 세팅 값이고, 이제 옵티컬 플로우, 이거 옵티컬 센서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버전 1, 버전 2가 있는데, 버전 1으로 누르면 스로틀이 0이 되고, 버전 2로 누르면 스로틀이 125가 되잖아요. 아마 지금 모드나 자이로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드론을 켜고 비행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인스타고트로 촬영 중이라 인스타고트가 잡히는데요. 이렇게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뜨는 게 정상입니다. 자, 지금 배터리가 35라고 뜨는데 배터리가 많지 않아요. ARM 눌러서.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호버링이 굉장히 안정적인 걸볼수 있고요. 이렇게 옵티컬 센서가 있기 때문에 손을 대면 고도를 상승, 노면 하강. 근데 이제 상승해서 하강하는 폭이 좀 크긴 하네요. 자, 호버링은 매우 안정적이고, 조종성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이 밀리는 게 있어서 비행을 할 때는 가드를 꼭 껴야 될것 같아요. 배터리가 없어갖고 지금 착륙을 해버렸습니다. 네, 지금 코딩버드 비행을 마쳤는데요. 이 크기는 텔로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비행 성능은 텔로보다는 이제 약간 좀 밀리는 감이 좀 있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DIY로 이제 만들고 다양한 뭐 피지컬 컴퓨팅을 체험하면서 비행까지 할수 있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한 아두이노를 이용한 선풍기 만들기 한번 해봤고, 코딩버드 드론을 조립해서 비행도, 테스트 비행도 잠깐 해봤는데요. 초등학생들만 수업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볼트, 너트 체결하는 과정이나 선 연결하는 정도, 그런 것들은 아마 아이들이 하기에는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요거를 좀 전문적으로 하는 뭐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자율동아리 활동,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다면 저는 그런 수업은 정말 괜찮은 것 같고요. 대신에 선생님이 잘 모르는 채로 아이들을 지도하기에는 약간의 그 전문성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재 구성이 정말 정말 친절해요. 정말 교재만 따라가도 충분히 되는 것 같고, 또 저도 좀 하다가 중간중간에 막혔는데, 이 교재 앞을 보면은 실습 코드랑 뭐 강의 자료, 관련 자료 이런 게또 드라이브로 업로드가 되어 있고 다 공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저는 여기서는 지금 그 언어로만 코드만 짜는 건줄 알았는데 엠블록이나 스크래치 같은 또 블록 코딩으로도 이해를 하는 것들이 정말 예시가 샘플이 많이 있더라고요. 피지컬 컴퓨팅이나 뭐 코딩 수업 같은 경우에서 드론, 아두이노 보드와 드론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실 때는 정말 좀 올인원 그런 패키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약간 급하게 좀 개봉기를 찍느라 내용이 좀 부실했을까요? 근데 제가 앞으로도 이 코딩버드를 활용해서 아두이노 보드를 통해서 뭐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 코딩하는 방법, 그리고 이 코딩버드 드론을 활용해서 수업하는 방법 같은 것도 열심히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